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끈끈이에 파리가 붙었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잡아봤습니다.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취재 차량에도 파리가 몰려듭니다. 촬영 장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또 뭐 버글버글하게 와. 지금 막 어머니 얼굴도 막... 아이고, 아침에 나가니까 내한테 다 들어붙어. 주민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파리떼가 몰려온 건 올해 5월쯤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파리가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가 반딧불도 있고 그 청정지역인데. 주민들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취재진은 파리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땅을 판 자리에 돼지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굴착기는 작업을 멈췄고 삽과 장갑도 그대로 놓였습니다.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산 아래 마을로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속에 분뇨를 버린 뒤 방치한 겁니다. 이 땅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현장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땅 주인이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JTBC에서 왔는데요. 전화라도 한통 하고 오시는 게 왜 아니에요? 내놓고. 그때 갈까요, 저희? 아니요. 얘기해서 오셨는데 왜 가요? 오셔서. 박 씨는 3년 전인 2020년 땅을 샀습니다. 비료를 만든다며 돼지와 소, 달걀 분뇨를 지난해 11월부터 벌어뒀습니다. 겨울에 원래는 뭐 밭 들어가야 되는데 눈도 오고 임시를 야적장식으로 쓴 거예요. 관할 지자체엔 분뇨 11톤을 두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700톤이나 버렸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안타게 완전히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방치가 됐잖아요. 지자체는 10달 동안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사실을 확인하고 땅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부처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서. 산이 오염돼 마을까지 위협받는데 가축 분뇨라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관할 타령만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제천시에 정확한 걸 한번 물어보고. 취재가 시작되자 박 씨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장하신 거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까지 빠지는데. 저는 장하시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그거 다 언제 치울 거예요? 이번 달 안에요.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산속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분뇨를 치우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1차 카메라 이상혁입니다.